교수님들 뭐 앨범 만드셨어요? 이거 제가 틀어봐도 돼요? 네, 틀어보고 싶은데. 외과 의사들에게 알립니다. 뭐지? 오늘 우리는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의사의 진솔함을 기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에 응하시겠습니까? 선택권이 있는 걸까요?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시작해주세요.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3년 차입니다. 3년 차, 2년 차, 1년 차입니다. 막내다. 선배들이 잘 해주는지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엄청 잘 알려주시고 굉장히 가족 같고 가족 같은 분위기 패밀리 휴가도 막 같이 가고 휴가도 같이 가다니 내일 당장 휴가라면 계곡 제주도 국내파 미국 대만을 가고 싶어요 해외파 저는 내일 일해도 되는데 휴가 필요 없어요 갔다 왔거든요 좀 부럽다 외과 의사가 된 계기는요? 제일 재밌어 보였어요. 바이탈도 볼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수술방을 평생 안 들어간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외과를 선택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굳이 왜 힘든 거 하려 하냐고 외과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서울대 외과에 꼭 오라고 너무 외과가 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도 PPT를 만들어서 가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원래 좀 성격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긴 해가지고 그렇다면 인정 궁금한데요 서울대 병원 외과 근무해보니 어떤가요? 응급 환자들도 수용할 수 있고 걸맞는 중환자실 보유하고 있고 네, 융합형 의사과학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공의 과정 동안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발표한 곳은 프랑스 리옹이라고 포스터를 붙이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간절제한 수술을 비디오로 찍어서 이제 발표를 한 전공의한테 경험을 주고자 하는 시스템이 그만큼 좋았다. 힘들 때나 고민도 있지 않나요? 내 첫 환자가 임종했을 때 그때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을 하는데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당직 쓰고 다음날 정규 일을 하면은 그래도 피곤할 때가 있긴 있죠. 외과 계열 쪽은 고민은 해봤었죠. 외과 내에 분과가 많이 있나요? 많긴 한데요. 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간담체외과, 이식혈관외과, 유방내분비외과, 소아외과, 중환자의학, 외상외과까지. 많다. 고민이 될 텐데 선배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모셔왔다. 선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과가? 비상실 있잖아요. 한 달 동안에 저한테 돌아오는 편지. 오랜만이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습니다. 지금 포지션은? 간담체외과의 2년차 펠로우. 대장항문외과의 펠로우로 들어왔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은? 결혼했습니다. 저도 결혼했습니다.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벌써 자녀분도 있다던데요? 이제 막 아빠를 며칠 전에 처음 얘기한? 만약에 자녀가 외과 의사를 꿈꾼다면요? 추천하실 거예요? 추천한다, 라고. 이런 선배에게도 선배가 있을까? 제가 외과 전공의를 한 게 이제 23년째네요. 와우, 근데 누구시죠? 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위장관외과의 공성호입니다. 교수님의 손기술은 원래 뛰어났나요? 당연히 잘 못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과 수련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된다는 것은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수련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외과 의사, 멋있네요. 네, 외과 의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손으로 일하는 의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포스가 아무래도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주임교수 민승기입니다. 외과 의사의 마음가짐, 무엇이 중요한가요? Ladies and Eagle's Eye, Lion's Heart. 세 가지만 알면 될까요? 그래서 중꺾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려고 열심히 수술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 결과가 나쁜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 환자는 꼭 내가 살리고야 말겠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과 자랑 크게 해주세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뒤를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앞길을 열어가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연구 기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계 외과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또 외과 의사를 할 건가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해볼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그 질문은 크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서울대병원 외과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고 외상외과까지. 말 못한 거 있나? 자막.